그렇습니다. 조금 다른 매치업을 갖고 나왔어요. 드라이머니였습니다. 헐령 뱅크샷으로 첫 번째 슛을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. 볼격합 15대15 동점이 됐습니다. 대각지점 석점포 헐령. 저거는 헐령 선수가 좋아하는 포지션이고 좋아하는 타임의 볼이 왔어요. 예. 네. 타고들면서 패스를 건넸어요. 헐령 높은 포물선 정확합니다. 석점포. 저런 게 이제 바색 선수의 장점이에요. 턴오버를 주고 받았고요. 헐령 빠르게 석점. 오늘 뭐. 오리온 두 차례째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바셋 앞에서 또 묘기를 부렸던 사이먼이었고요. 흘렀어요. 아, 지금도 이 외곽포에 대한 방어, 이 수비는 역시 헐령 선수를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대편 헐령 빠졌어요. 그러나 뱅크샷이 있습니다. 야, 우리 이거 공에서 들어와서 볼이 빠진 줄 알았더니 2점 슛을 백볼로 활용을 했어요. 번호적으로 헐령이 뜹니다. 2점 높은 폼에서 오늘 헐령을 쉽게 막지 못하고 헐령 있습니다. 헐령 선수가 뭐 헐 날리고 있어요. 예. 10분이 없단 말이죠. 예. 헐령 침묵을 깹니다. 전반에만 20득점, 후반 첫 득점도 석점포로 가동합니다.